안녕하세요. 지난번 기초 연습곡들을 정확하게 연습해 보셨는지요?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정확한 음정으로 자유롭게 음을 내기까지는 틈틈이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초곡 몇 곡과 한 옥타브 사이 곡들을 몇 곡 연주해 보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아침곡을 연주해 드리니 중간에 8분 음표가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되풀이하여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침을 몇 번 연주해 드릴 테니 첫 번째 연주를 잘 듣고 두세 번째 연주는 여러분들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3페이지 주먹지원은 조금 빠르게 제가 연주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맞춰서 많은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마디 두 마디 끝나고 요 위에 쉼표 있으니까 요 쉼표에서 숨을 한 번씩 들어 마시는 저 호흡 연습을 한 상태에서 불면은 편안하게 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4페이지 비행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워낙 뭐 잘 아시는 곡이니까. 그리고 요 파랗게 색칠에 있는 요 부분들은 제가 팁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틈나는 대로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환희의 성가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27페이지 한 옥타브 사이 음을 연주해 볼 텐데 요 산토끼를 연습하기 전에 26페이지를 여러분들은 충분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와 특히 도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바뀐 부분들이 헷갈리면은 연주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시와 도까지 연결해서 부드럽게 연주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산토끼 제가 두세 번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28페이지 꿀밤나무 밑에서 이것도 제가 한번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네 번째 마디에 4분 쉼표가 있는데 그 4분 쉼표를 없애고 도, 즉 4분 음표 이음줄로 해서 4분 음표로 만들어주면은 이 두 박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두 박자로 이 부분을 연주해 볼 테니까 두 박자로 여러분들이 연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연주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가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노래방의 반주에 맞추거나 MR 반주에 맞춰서 뭐 가요곡이나 세계 애창명곡들을 연주하면은 하모니카 프로페셔널한 연주자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 기본적인 실력만 갖추고도 충분히 가요들은 이쁘게 부드럽게 잘 불 수가 있습니다. 기본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곡을 충분히 아름답고 부드럽게 정확하게 연주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가요곡을 보더라도 다 이쁘고 아름답고 부드럽게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감각 훈련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금방 가요곡들을 멋들어지게 불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기초곡을 조금씩 조금씩 다루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곡들은 다 잘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즉 노래방 반주나 MR 반주에 맞춰서 어떤 곡을 어떤 연주법을 응용하여 연주할 수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은 나중에 아 프로페셔널한 실력자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으니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은 기본기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 그동안 배웠던 곡들은 여러분들의 틈틈이 연습을 해서 정확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모니카에 대한 주요 정보 세 번째 편입니다. 하모니카 사이트를 운영하는 개인이나 단체 소속 운영진들은 대부분 연주인들로 이루어졌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왔지만 하모니카를 좋아하는 동호인들로 구성되어 왔기에 여기에 대하여 오랫동안 노코멘트를 했었지요. 일부 사이트는 경력을 가진 분들이 수많은 연주들을 올려놓으며 하모니카의 저변 확대를 이루는데 공헌들을 했지만 운영진끼리 의견 투합하여 사업적인 목적으로 사이트를 탈바꿈시키자 반대하며 조언적인 댓글들을 남기자 경력자들을 갖가지 핑계로 제명을 시키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를 자세하게 아는 일반 회원들은 거의 없었기에 그대로 운영하며 회원들을 상대로 헐값에 모조 OEM 제품들과 각종 물품들을 대량으로 수입해 판매하며 이도 부족하여 급수중들을 남발하여 많은 회원들이 이제는 강사급으로 활동하고 있기에 급수중 폐단을 다루었지요. 일부 모범적인 운영 사이트도 간접적인 여러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의 목으로 남겨두겠습니다.